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튜닝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스템은 화이트 감성이 살아있는 멋진 커스텀 튜닝 PC입니다. 자, 이번 시스템을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함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수냉까지 꾸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CPU는 AMD Ryzen 7 3800X가 적용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유리한 CPU죠. 자,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프라임 X470 프로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T4스 델타 화이트 모델이고요. 8기가 4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GeForce RTX 2070 슈퍼 EX 화이트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저장장치는 마이크론의 MX500 500GB SSD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EAG 프로 750W 화이트 제품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적용된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 다이나믹 화이트 모델입니다. 자, 이번 시스템은 CPU만을 냉각해주는 커스텀 수냉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펌프에서 나온 물이 CPU 그리고 상단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커스텀 수냉의 배관은 PETG 배관을 이용해서 꾸며드렸고요. 냉각수는 컬러리스 색상의 냉각수가 주입이 되었습니다. 자,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 역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리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 2개까지 모두 사이오닉의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래픽카드 하단부에도 튜닝 효과를 줄 수 있는 ARGB LED를 이렇게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장착된 6개의 냉각팬, 그리고 CPU 워터블러, 펌프, 인디케이터, 그리고 그래픽카드 하단에 장착된 LED까지 모든 LED는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를 손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수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싸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